어제 800억을 갖다 버렸습니다. 아, 갑자기 스톱버스가 땡겨가지고. 위인부 같은 경우는요, 아메올. 아메올. 아, 22성 마이스터링. 아에가에 올테 마이스터 올 마이드링. 싱크빛 성배. 사일런트. 케이론 벨트. 무기 000의 0, 22성. 어제 800억 썼거든요. 요거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2성 파이너 도미네이터 병펜 렉스 아처 후드. 이것도 어제 다섯 번 터졌고요. 그다음에 20성 얼짱 아메올 미카엘라이트. 뭐야?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3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니, 머리를 자르면 후원이 많이 나온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구만. 자주 밀어놔야 되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 800억을 쓰고 22성을 3개 만들었는데. 아, 왜 스톱버스를. 두 번째, 세 번째 22성 이렇게 3개 만들었습니다. 아, 필 받았는데 진짜. 아, 그리고 아처 슈즈. 그다음에 오토 스틸 14% 겸 22성 아처 글러브. 아, 저렇게 세개 했어. 그다음에 렉스 아처 숄더. 아이가 핵 4개 하프 이어링. 30% 페어리 하트. 그다음에 망토 000의 00, 에레브의 강의, 본투비 레드, 벤투스 배치와 18%, 19, 20, 21%의 데미지 21% 엠블렛, 그리고 팩 공작 18, 22, 22. 다음에 유니온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고, 링크는 사냥용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크학 필요 없는데. 크학은, 아, 이게 초반에 이어서 그냥 넣어놓은 건가 보구나. 뭐, 데미지 올라가는 걸다 넣는 거죠. 보공도 나쁘지 않은데. 레벨 낮은 애들을 잡을 거면 인설트를 넣는 게 좋긴 한데. 프리미어, 프리퍼레이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고. 하이퍼 같은 경우는 제가 1, 2, 3, 4, 6을 찍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페어 리턴을 보통 안 찍고요. 보공 하나에 데미지 이렇게 찍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댐팩업은 이중 4그어로 몬스터 스톤브링어 핀포인트. 그다음에 트라이플링 성공의 노래 페어리턴 돼 있는데, 아, 이거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처음에 묶었을 때 잘못 묶었어. 제가 윈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처음에 묶었을 때 페어리턴 성공의 노래 말고 페어리턴 트라이플링하고 스톤브링어 이렇게 세 개를 묶었어야 되는데, 이세 개가 사냥의 핵심이더라고. 아, 그거 좀 아쉽다는 점. 그다음에 나머지 코강은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래서 주스탯이 3.5만이고요. 3.5만에 심볼은 1240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위인부 템 세팅.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어빌리티 이벤트 가면 8월달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이제 아이웩 뽑아놓고 서큘레이터 돌린다는 느낌을 하면 될것 같고, 하이퍼는 이제 경험 13에 일반 데미지, 데미지, 크뎀 이렇게만 찍어놨습니다.